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저는 그럼 이쪽으로 무조건 2층. 2층. 오씨. 오. 아, 총 들고 있는 애가 죽였어. 아, 이게 다 배고파서 그래. 아. 아. 뭐야. 아,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친구들, 아 이게 계속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죽고 있거든요. 이게 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아,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저는 불닭볶음면을 사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의 초스피드 편의점 갔다 오게. 까르 불닭볶음면. 와우. 지금 다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 친구들, 불닭볶음면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까르보. 부드러운 크림에 빠진 불닭. 얘가 뭐 상자에 들어가 있네. 컵라면을 먹으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본마이스프 먼저 물을 여기다가 부어줘야겠죠? 물을 난 소중하니까 한번 깨끗이 씻고 It's a magic. It's a muscle time. 자, 지금 여기에는 물이 안 보입니다. 물이 안 보이죠? 물이 안 보이지만. One, two, three. Oh, yo, yeah. 물라는 magic. 신기방기. Nope. 대박 신기. 물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거 뭐야? 이거 뭐죠? 당근? 깨끗하죠? 오케이. 자, 이번엔 불 나오는 매직. 불. 와. Nope. 자, 지금 더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심심하니까 카메라를 잘 됐나? 친구들, 이렇게 물을 끓일 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빨리 끓이는 매직. 바로 댄스 매직. 춤을 일정 시간 동안 추게 되면 놀랍게도 물이 빨리 끓어요. 물아 빨리 끓어라 끓어 배고파
물이 끓기 전에 제가 지쳐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동안 이거를 어떻게 잘 끓이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근데 레오는 이 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조리 방법. 용기에 뚜껑을 열고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를 꺼낸 후 물을 용기 안쪽 표시면까지 뚜껑을 닫고 4분간 기다립니다. 4분간. 그리고 4분 후 6스푼 정도를 남겨. 맞아. 친구들, 요런 거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붓고 이제 불잖아요, 라면이. 라면이 불은 다음에 물을 부을 때 물을 다 버려버리면 이게 안 비벼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6스푼 정도. 아 근데 6스푼이 친구들 이런 이거 6스푼? 이거 6스푼? 아니 그럼 이거 6스푼? 이거 다 틀린데 이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6스푼?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저는 한 대충 한 요 정도 6스푼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 배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스푼. 물이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기포가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직도 끓으려면 멀었어. 전기포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이렇게 물을 진짜 조선시대처럼 올려서 끓여야 돼요. 그러면 물을 빨리 끊는 마법을 또 해야겠고. 물 끓어. 제발. 아직도 안 끓은 걸로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드디어 물을 보글보글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준 다음에 물을. 아 뜨거. 여기 쎄. 이거 쎄여서 손 다 탈 뻔했네 진짜. 이렇게 잡아주고 물을 줘. 4분 동안 이거랑 저는 이렇게 뚜껑을 다 덮어놓고. 이거 뭐야? 왜 열려? 이럴 때는 친구들 이런 거 하나 딱 덮어주면 굿이죠. 자, 저는 여기 이렇게 덮어놓고 안에서 먹을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세팅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할게요. 얼레오. 친구들, 레오가 드디어 불닭볶음면에 물을 빼왔습니다. 까르보. 지금 군침이 돌거든요? 잘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맵다는 그 소스? 안 뜯어질 때 2로.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은데. 오. 그렇게 안 매운데? 좀 맵다.
보호비벼주도록 할게요. 아우, 아, 보겸 팁이 아닙니다. 비벼주도록 할게요. 오. 오우. 네, 향은 일단은 끝내줍니다. 향은 향 아주 끝내주고요. 아, 저 진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아,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아, 침. 어우, 배고파서 그런지 막 침이 나오는데요. 자, 친구들 이거 잘 비벼졌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매워. 아, 맛있는데 매워. 아,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매운데? 도전! 물 안 먹고 다 먹기. 아, 요 정도 남았거든요. 아, 근데 좀 큰 친구들은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유치원 친구들이 이거 못 먹어. 매워. 혀만 닿아도 엄마! 이럴걸? 아, 근데 맛있네요.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바로 3월 1일 3일째 대한 독립 만세. 바로 1919년에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선조들께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만세운동을 하였죠. 그래서 레오는 마술사니까 해외 일본으로 가서 까르보를 한번 이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 방이거든요. 오 일본이야. 오, 일본에서 라면을 먹기 전에 어디 갔지? 저기 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내가 바로 조선의 근무다! 대한 독립 만세 무일이. 절대 매워서 어그로 끄는 거 아닙니다. 시간 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3일절이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일단은 일본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 마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까르보 불닭 볶음면 먹이. 어허? 와, bonjour. Oh, je suis bon. Bonjour. Au caro, ida.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맵거든요. 매운데 맛있습니다. 이게 뜨거운데 더 매운 것 같아. 맛있긴 맛있다. 진짜로. 어머.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은 물하고 같이 먹어도 될 것 같고, 5학년은 뭐 이것도 뚝딱일 것 같은데요. 뭐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면 그냥 먹겠죠. 친구들, 레오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불닭볶음면 오리지널로 찾아 들고 오겠습니다. 친구들, 이번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3.1절에는 항상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어 줍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같이.